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 중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 구성 권한을 위임한 현 상황을 풀어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상황 노릇하려는 꼼수 그만 부리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부질부질하게 무슨 당의 사후수습 방안을 자신이 끝까지 해야 된다. 그것은 대단히 곡선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라는 건 즉각 하는 것이지 무슨 임기 있는 사퇴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강한 혁신을 요구하고 우리가 쇄신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또 사망 소리 들으니까 안 합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제가 즐겨 사용하던 SNS를 좀 하지 말라고 우리 보좌관들이 제 손가락에다 골무를 끼게요. 많은 유혹을 느끼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서 섭섭하지. 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사퇴를 두고 어제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였는데 이 복도에서 기자들이 다 들을 정도의 고성이 오고 갔다. 자, 왜 고성이 오고 갈 정도의 이렇게 언쟁이 있었던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문병호 최고위원의 주장은 즉각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박지원, 네. 문병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측근 중에 한 명인데, 네. 어쨌든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당 안철수 후보 상황의 박지원이다. 박지원의 한마디로 큰 존재감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깎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꼼수 부리지 말고 다음 주까지 또 비대위 구성하고 하는데 또 박지원 대표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즉각 사퇴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박지원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이제 약간 멋쩍은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또 황종 의원이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황종 의원하고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초에도 한번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박지원 대표가 야당이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느냐 황종 의원에 대해서 막 대놓고 면박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번 크게 격돌을 했는데 근데 이 사퇴 문제를 가지고 박지원 대표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계속 네. 당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당의 분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과의 어떤 합종 연횡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외부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도부 사퇴라고 발표를 했다가 지도부와 상의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도부와 상의를 않고 이렇게 사퇴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네. 지도부 전체의 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고 무엇보다도 저것은 이번에 말하자면 대선의 패배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구조적인 당의 어떤 문제였는가에 대한 처절한 어떤 반성으로 가기보다는 네. 자신의 향후 입지만을 둘러싼 어떤 계파 싸움이라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런 식의 싸움이 계속된다면 지지를 회복하기는 더욱 만망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당 그러니까 대선 패배 직후에 당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당 의원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심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선대위 해단식 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찬을 가졌습니다. 선대 본부장이었던 박주선 의원 등등과 자리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패배했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뭔가를 더 하겠다. 네. 재기를 반드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당은 분란에 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잘 수습해라. 앞으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뭐 우회적으로나마 그 피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안철수 전 대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당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대표님이 주도해서 만든 당인데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대표님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또 이제 저녁 때 이제 다른 또 의원분들 함께 뵈니까 예. 거기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 듣겠습니다. 또 어떻게 앞으로 재충전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다 저 우선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 드린 다음에. 자,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2012년도에 대선 때도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미국으로 가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오늘 뭐 미국으로 간다 구체적인 거취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히려 미국으로 가는 거는 그 또 한 명의 패배자죠.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요. 주말쯤에 네.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거취 표명은 없었습니다. 박성원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 자, 앞으로의 향후 어떤 지금 대선 직후에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예. 패배했지만 말하자면 정계 은퇴 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것들을 모아서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다수로서 인정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네. 어떤 구조적인 그 어떤 반성 그리고 본인의 흔히 얘기하는 지도자로서의 국민의 확신을 주지 못했다. 네. 단순히 어떤 탄핵 국면이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양쪽의 패권주의를 친박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일시적인 어떤 그 어떤 표를 모으려고 했던 한계, 본인이 어떤 새로운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성숙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본인의 돌아보면서 네. 확실한 내공을 다시 쌓고 네. 그리고 다시 어떤 국민 앞에 돌아올 때만이 네. 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심정수 차장이 조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준표 도지사, 후보? 경남 네. 전 도지사는 미국 간다 그랬다 했는데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하는 건가요? 내일 출국을 합니다. 내일이요? 내일 그 미국 LA에 둘째 아들이 지금 거기서 비행사 훈련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최근에 결혼한 그 네. 아들 집에 머물면서 좀 정말 푹 쉬겠다 얘기를 했는데 내일 네. 가기 전에 오늘 저녁에 지금 조금 전에 그 만찬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선대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지금 저녁제를 하고 있는데 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패배 후에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뭐 한마디 해주셔라 했더니 패배자는 말이 없다. 허허허 웃으면서도 또 할 말은 굉장히 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은 자리 비켜줘야 되는 게 모양새가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미국에 한두 달 정도 가 있겠다고 했거든요. 네. 한 달 정도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 할지도 짐작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조국 교수가 오늘 수석에 임명된 걸 두고 조국인지 파국인지 서울대 교수 직은 사퇴하고 수석을 가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조국인지 파국인지란 말이 진짜 또 굉장히 독한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좌편향되는 것, 친북 정권이 되는 것은 맞겠다. 와서 네. 내가 또 싸우면 천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정치권에서 뭔가 역할을 특히 보수당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홍준표 전 후보가 이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때쯤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 지금 한국당이 전당대회가 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당권에 그럼 도전을 하느냐 아니냐 이 여부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군요. 네. 이처럼 홍준표 전 지사의 이제 당권 도전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당권 도전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아, 정우택 원내대표는 네,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대통령 선거 낙선하면 정치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네. 또 막 대선에서 지금 탈락했는데 떨어졌는데 당권 도전하는 건 모양새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뭐 객관적인 전망인지 아니면 정우택 원내대표의 희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홍준표 전 지사가 당권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홍 후보의 이런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 보수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이런 걸 네.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월 9일 날 투표가 끝나고 개표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이 확정적이다라고 발표가 된 이후에 네. 광화문 광장에 어떤 장면 연출이 됐습니까? 대선 후보라고 불렸던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 예비 후보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와서 같이 손을 맞잡고 흔들었어요. 그랬죠. 물론 이겼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거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 그 6명쯤 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네. 모두 차기 대선에 또 후보군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반면에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다른 보수 진영에서 거기 그 단상에 올라있는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네. 건져 볼 만한 후보가 있느냐. 네. 그런 잠재적인 예비 대선 후보 주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단 한 명도 거론되기가 부끄러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권에 도전하느냐 마느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들은 그저 국회의원 뺐지 영남 지역에서 도지사 당선시키고 또 국회의원 몇 명 배출해서 자기의 그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여전히 빠져 있으면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걸 가지고 좌파들에게 일시적으로 적권을 넘겼다. 이런 식의 비판만 퍼부어서는 네. 향후 5년, 그 이후 10년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홍준표 전 후보 SNS에요. 사실 이런 글을 이미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써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좌파들에게 일시적으로 정권은 넘어갔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염원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자유한국당은 복원될 수 있었다. 한 줄 더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잠언을 되새기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복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 글에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복원된 걸로 봐야 됩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물론 2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받긴 했지만 이걸로 자유한국당이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국민들이나 시청자분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영남 지역에서 자신들의 어떤 우위를 보였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득표율을 따져보면 대통령 당선자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위 보수가 아성이라고 얘기했던 영남권에서도 지금 대구 경북과 경남만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 네. 겨우 좀 상대적으로 앞서는 차이로 1위를 지켰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패배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그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네. 어떤 보수층의 집결지라고 하는 여기서도 패배했다. 네. 이것은 보수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아하. 이러한 자성에서 출발해야지 지금 그 지역 감정이 아직은 일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반대하려고 하는 일부 그러한 표에 의해서 20몇 프로를, 24%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지켜냈다라고 하면 네. 뭔가 원인과 진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기에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